기어타임즈. 스피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어. 네, 오늘은 승채 씨와 함께 가장 또 강력한 사운드의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일단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출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죠. 스피어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소리가 크고 굉장히 우악스러운 그런 기타로 약간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네, 오늘도 여전히 대단한 출력의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전에도 저희가 스피어 베이스를 2019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에 한 게 SAJ 모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재즈 베이스였죠. SAJ250A 모델을 했고 그 다음에 250P 모델을 했어요. 그 SAJ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상 가능하듯이 SA 재즈 베이스가 되겠고 SAP라고 하면 SA 프리시전이 되겠죠. 오늘은 SAPJ입니다. 네. 쌉제이. 네. 쌉제이. 쌉제이로 통칭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쌉제이. 예전에 SAJ 250A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3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40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 물론 오늘 나온 쌉제이도 40만 원 언더입니다. 쌉제이 대우기다. 쌉제이 좋잖아요. 그때 이미 250A부터 워낙에 평가가 좋았어요. 일단 가성비가 말도 안 됐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네. 그때 승채 씨가 감히 말할 수 있다. 완벽한 베이스. 그죠. 그때. 네. 그리고 저는 SAJ250A 해서 SAJA 사자. 네. 9.5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250P 모델. 250P 모델은 조금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35만 9천원에 2020년에 저희가 리뷰한 모델인데요. 승채씨 충격 엄청 좋은 퀄리티. 그죠. 저는 SAJ 싸게 아주 잘 만들었다. 10 만점이 나왔어요. 10, 9.5, 10,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피어에서 좀 가끔가다 이렇게 뛰어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스커드로 돌려보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스피어의 첫 스커드 과연 지금까지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가성비로 받아낸 점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약간 그 10점 만점 때보다는 그래도 좀 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SAPJ, SAPJ 250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394,000원. 그래도 40 언더입니다. 이야, 진짜 싸다. 40 언더인데 심지어 헤드 매칭이죠. 그죠. 아주 뭐 잘 만들어놨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18.5cm, 무게는 4.33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CCM 넥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피어 21:1 빈티지 오픈 기어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트 너비는 38.1mm고요. 지판은 아마라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스케일은 864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스피어 프리시전 커스텀 픽업, 스피어 재즈 커스텀 픽업에서 PJ 해서 SAPJ, SAPJ가 됐죠. 컨트롤 2 볼륨 원톤, 스피어 디럭스 브라스 세들, 그리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랑 화이트 색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둘 다 올리고 톤 다 올린 상태입니다. 정말 또 여전히 훌륭한 피지컬 나옵니다. 진짜 지금 PJ 소리 다 들은 거죠? 네, 이제 앞에 픽업입니다. 네, 지금은 프리시전 사운드. 잘 만들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재즈 사운드고요. 네. 두 개 다 올리고 톤 다 내리고입니다. 기본 피지컬 자체가 일단 크죠. 스피어는 서스테인 장난 아니에요. 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기본기가 훌륭합니다. 진짜 요새 같은 시국에 이 가격이면 그쵸 40에 와. 이런 사운드 심지어 뭐 J 때도 10-10이 나왔었는데 이건 와. PJ의 그 베리에이션까지 있으니까 정말 근데, 가성비 범용성으로는 뭐 빠를 자가 없는 되게 기분 좋게 잘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도 앞에 소리고 뒤에도 그냥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요. 우와. 이게 무슨 고가의 악기들처럼 뭐 EQ 대역에 뭐 하이가 뭐 엄청나게 뭐 살아있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죠. 그냥 밸런스가 적당히 잘 갖춰진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된 준수한 사운드에 PJ를 이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인토네이션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에서 뭐 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딱 뭐 쳤을 때 막 우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고요. 슬랩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잘 나오네. 슬랩 찰지네요. 오히려 약간 그 하이 대역이 조금 디테일이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슬랩에서 플럭을 뜯을 때 오히려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해볼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해상도가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야. 플럭 뜯을 때. 좋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 피지컬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여전히 좋네요. 야, 장난인데. 자, 이게 가격을 생각하면 놀라운 퀄리티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보인다.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발라드 한번 들어볼까요? 제이와 피를 아주 잘 번갈아 가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네 역시 가성비 깡패 스피어. 와 진짜 진짜 기본기는 진짜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와. 가성비 깡패 그리고 소리가 그냥 깡패. 네. 야 그냥 깡패. 네 쌉제이 250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한 줄 평 교과서다. 네 교과서다. 베이스의 교과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쌉 제이잖아요. 쌉 좋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쌉 좋아. 쌉 좋은 베이스. 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신테시 사운드 26. 네, 뭐 이 가격치고는 정말 놀라운 사운드죠. 네. 100만원짜리도 26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이고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 평균 점수 77점입니다. 신테시가 뭐 물론 연주자로서 좀 더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점수가 저보다는 6점 정도가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평균 점수 77점도 뭐 가격대 대비는 정말 높은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가격대는 이 엔트리 가격대는 70 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사운드 자체가 뭐 20점대 초반 나오고 그리고 가성비가 막 만점에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일단 뭐 70 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뒤에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근데 이거는 77점 아주 너끈히 넘었습니다. 쌉제 역시 만점을 받았던 기어답게 스쿼드로 가면 이제 사운드 점수의 한계 때문에 80을 넘고 막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네, 70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포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력이 있는 베이스네요. 네, 오늘 이렇게 스피어의 정말 가성비 좋은 엔트리급 베이스, 이 시국에 더욱 고마워지는 베이스 SAPJ250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똑같은 또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인데 가성비 브랜드 중에서 거의 최고가 라인 콜트 GB 모던 5입니다. 135만원. 이것도 예전에 GB5 나와가지고 한번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스쿼드 아마 탑10에 아직도 랭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충격이었는데 그때 진짜 좋았는데 놀랬죠. 이게 골트라고 막 그런 말 엄청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8위에 있습니다. 스쿼드 8위. 스쿼드가 굉장히 인플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GB 모던 4였단 말이에요. GB 모던 4가 85.5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4보다 5가 좀 잘 나오는 걸 생각을 맞아요. 해봤을 때 85.5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깨는 순간 탑10이에요. 네. 그죠. 바뀌는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콜트 베이스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